5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3년 14절부터 19절까지 오늘 기전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고요.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이 사순절 순례에서 첫 시동을 보는 예열을 하는 문제를 이렇게 서로 제기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문제를 꺼내는 시간으로 313장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리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신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복과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하 그 은혜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보시기 전에 이 말씀 잠깐만으로 펼쳐놓고 보세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늘 만나고 늘 선고해야 할 것인데요. 내용이 크게 줄거리는 어떠지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미칠 줄 아니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사도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요지, 기도로 볼 수 있는 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풍성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내용들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예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소가 굳어져가는 이 평생 동안 지속돼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동안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비결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느냐 결국 이 이치가 원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 안기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니까 이미 좋은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때로는 뭐 좀 부대끼는 일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우리가 점점 깊이 내려주고 우리 속사람이 장성해가고 키가 커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비결은 뭐겠어요? 일평생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의 과로를 뭐로 채워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실감나게 알아가는 과정이 일평생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연륜을 자랑하는 것도 그 무의미한 것이죠. 오래 교회를 다닐수록 마음은 더 굳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 사랑의 이 사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콜크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이 굳어져 버린다면 그 오래된 신앙생활 그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로를 채워나가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봉사보다도 우리가 뭘 이루었다, 뭐 외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이 과로를 채워나갈 내용은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얼마나 내가 타박히고 안겨져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얼마나 더 눈두가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더 알아가느냐. 그걸 위해서 올해도 이슬레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에서 책 하나 또 뗐다, 무슨 과정 하나 졸업했다, 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해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일 동안 이거 참 분명히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 속에 자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치면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고갈이 되면은 꺼진 웅덩이처럼 어느 날 우리 삶이 손길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속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충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신기한 마술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케 하심,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사람 속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줘와야 샘물이 늘 솟아와야 이저 호수가 증발이 되어도 늘 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생명이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근원이 열려 있으니까, 물 근원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 은혜의 샘이 솟아서 우리 속사람이 마르지 않냐고, 우리 속사람 이 내면 세계 속에 공동이 생기지 않냐고, 늘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게 될 때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부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결단코 왕도가 없습니다. 지는 길이 없어요. 어디 뭐 천일기도원에 가서 천일만 투자해서 아주 그냥 대박을 맞겠다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리산 속에 통통 천일 동안 돌을 닦아서 보통 천통 영통 있다고 그러고 영어만하고 뭐 잘 알아맞힌다고 얼마나 비교하고 어디서 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 이 만남 속에서 은혜라는 것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사람 소원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 끊임없는 선택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늘 공허해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딘가 그냥 끌끌하고 허허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자꾸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속이 빈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럼 교회 생활 보세요.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뭐 그냥 주님만 주님만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 진폭이 큰 사람들 많이 보죠. 어느 날은 지옥에 가 있어요.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자랑하고 그 다음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쯤 지나면 약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또 지옥에 가 있어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언제나 내 안에 여기가 든든해가지고 몸은 약하지만 뭐 부자는 아니지만은 많이 배운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속사람이 늘 영원의 샘이 늘 솟아나서 영원의 많은 샘이 은혜의 샘이 생명의 샘이 늘 우리 가운데 솟아나가지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가운데 다른 사람들 먹어도 마셔도 목마름이 있어서 또 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 때문에 전쟁도 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거기 생명의 물 근원이 터져나와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성경 중에는요. 성경을 읽기 인지하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인지한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읽으면서 편하게 보세요.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이건 성경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요한삼서 2장인데 2절인데 무슨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지요. 이치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요 이게 무슨 통역처럼 돼버리거든요. 삼박자 구원이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무슨 축복하는 공식 방정식 외워가지고 막 그러고 복받아라 복받아라는 것 같이 되는데 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물무런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거꾸로 생각하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해요. 많이 공부하면 만족할 거다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에 생명의 근원이 터져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지 외부에 이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교회생활 1년만 하고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만 보십시오. 지금 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지만은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좀 우리말 성경에서도 쉬운 번역 속에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이 세대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고방식들. 이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기준, 판단기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도 이 현대인들 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만히 뜯어보면 내가 한 게 아니랍니다. 이 시대의 지배적인 많은 사람들의 평가 한다.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 선택부터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내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를 조종하고 움직여서 그런 결정을 이루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 뭐 유행 이런 것이 나를 움직여서 그런 결정에 대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자예요. 한 번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었던 적이 없답니다. 철학자들이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정말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인일 수 있는가? 근데 이 주인이란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어제 우리가 컨트롤 타워 얘기했어요. 컨트롤 센터. 내 인생의 상황실과 조종실. 사실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커다란 배를 만들어 놓고 엔진만, 좋은 엔진 달아놓고 뒤에 기념 뭐 이런 장치 다 달아놓고 사령실, 상황실, 통제실에 그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배를 움직여 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휘하셔서 또 배는 선장 얘기하고 다 거기서 함장 얘기하고 사병들이 본인들이 다 돼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각자 그 일을 충실히 하면 배가 어려움에서 다 아닌 것처럼 또 어제 우리가 풍랑을 만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보았습니다만 그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무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죠. 자기들이 어부잖아요. 전공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공이 목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했잖아요. 죽게 되니까 그제야 주님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늦게라도 주소를 바로 찾아가시오. 주님 앞으로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배천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바람과 파도만 보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틀림없이 가야 할 저곳으로 건너가 저편으로 가자 갈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이건 영어권의 번역들 보기는 뭐 제가 신학교 다니는 무렵에만 해도 그때는 그거 하나 책 사는 것도 참고 원서 하나 사는 게 이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신약만인데도 모든 번역들을 원문하고 이렇게 다 해놓은 신약만이니까 부피가 그런대로 뭐 이만한 사전이었는데 아 그때 나이란 그거 27개 번역이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얼마나 번역이 많겠어요. 번역들을 헬라어 원문하고 쭉 비교해보면 성경을 보면서 근데 그런 다양한 번역들이 이 번역을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일 좋은 참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번역 중에 하나가 세상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도록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말을 그렇게 풀어서 보려고 했거든요. 이 의미를 정말 풀어서 보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세상이란 틀 속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왜 자꾸 교회 간에 분열되나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틀 속에서 완전히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를 자꾸 규정하고 우리를 자꾸 그 틀에다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됩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걸 신앙을 못하는데 그때 왜 한국교회가 교회 분열한 이유 중에 하나 표면적으로는 뭐였냐면은 올해 이제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세계적인 개신교의 큰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감사한 것은 보수적인 교단까지도 정말 거교단, 범교단적으로 이 WCC 총회가 열렸는데 협조하자 그랬다 보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표면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이렇게 대치했던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우리가 분단주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빨갱이 얘기 나오고 공산주의 얘기 나오면 뭐 어떤 상식이 논리가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도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단이 분단하는데 표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구시시 용공 뭐 그래가지고 갈라졌다든지 정직하게 제가 목회자니까 신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정말 여기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그런 걸 갖다 붙이고 여기가 갈라진 거거든요. 뭐, 더블 CC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인데 공산주의 교회도 인정한다는 것은 공산주의권의 진짜 교회가 아니냐. 내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서 교회도 아닌데 뭐 대화한다고 그러고 와,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정통 공산주의권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건 다 가짜 틀렸다. 네, 자,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약한가요? 교회의 생명력이 그렇게 시시한 것입니까? 70년 러시아는 소비에트 정권이 점령했었지만 신앙 죽었던가요? 교회가 정말 사라졌던가요? 지하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이렇게 돼서 뭐 조선 기독교 연맹 뭐 이게 가짜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 그 박선희 목사님이 처음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의 비자를 받아가지고 있을 때 정식으로 비자 안 주면 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다른 사람 모른답니다. 물론 감시한답니다. 근데 엉터리라도 외부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그 교회 형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전혀 모르는 생짜로 어떻게 쇼를 하고 연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산에다 아우지에다 꺼내놨던 사람들 꺼냈단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숙청하거나 보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와가지고 자기들이 목적 때문에 그랬지만 뭐 겉으로 껍데기라는 교회 만들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북한의 교회가 다 가짜 이런 건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산주의 사회 속이니까 그 체제 속에서 말도 조심하고 하지만 감시하는 사람들 공산당하는데 손 잡는 대로 손을 잡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손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말로 못합니다. 이건 그냥 손으로 진짜 그 손이 사람 손이 아니래요. 얼마나 탐방이 끌려가서 고생을 했었는지 네, 이거 보지 않는 데서 잡는데 중국이 지금 개방 정책 쓰니까 그렇죠. 중국이 지금 1억 이상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복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중국도 이제 이 순수하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돈으로 이러다 보면은 이게 또 못된 거 닮아갈까봐 그래서 그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 대한민국 남한의 교회들이 얼마나 자본주의적 교회가 되었을까요?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식구조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자본주의적으로 변했냔 말이에요. 매사가 돈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공산주의 속에서 거기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또 속에서 어느 정도가 그랬지만은 그렇다고 100% 다 교회가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빨갱이가 되어버리고 그러진 않았더란 말이에요. 신앙의 생명력이란 게 얼마나 끈질긴 것인데 신앙이란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데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환난이 오게 되면은 이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가짜는 다 도망가잖아요. 진짜만 남잖아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환난 시대가 가끔씩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신앙의 순수함을 찾고 다시 신앙의 동력을 찾고
오히려 세상이 너무 편안해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여기가 천국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난 이해는 못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세상에 질병도 있고 이렇게 좀 뭐 세상이 시끄럽고 이런 것도 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경제가 뭐 큰일 났다 그러죠? 경제가 정말로 좋아지면 겨울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다 도망가고 말지.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벌써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종교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드물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신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1세기가 되고 아니 20세기가 밝으면서 종교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종교가 없어졌나요? 종교의 문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면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잘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맨 모든 매스컴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하면 순수하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사실 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관습에 의해서 교회에 이렇게 있는 모든 제도, 질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 러시아나 무슨 뭐 중국이 처음 이렇게 개방이 됐을 때 거기서 지하교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딱 보면 이상하다. 자본주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많이 변했을까?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죠. 우리는 잘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부 세계로부터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면은 이 물이 계속 맑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있으면 진흙탕 물에 의해서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 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계속 솟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 인해 좋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렇게 단 한 번 40일 금식 기도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을 보려고 로또 복권 당첨하겠다고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매일의 만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배웠잖아요. 욕심이 나가서 만나를 조금 많이 거뒀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음날 보니까 다 상해가 많이 거뒀어도 필요가 없고요. 매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기도문 우리 앞에 주님의 기도를 기도할 때 이 동안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동안의 양식 다시 말하면 매일의 양식입니다. 영어에서 이 주기도문 daily bread라고 하잖아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매일의 양식 매일의 빵 매일 주님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이십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어떤 때 낙타가 참 부러울 때가 있죠. 사람도 조금 낙타 같았으면 좋겠다. 음식 좋은 것들 많이 있을 때 가서 조금 낙타처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딱 저장해 놨다 일주일 동안 좀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과식하면 탈락. 제일 좋은 거는 반찬별도 없어도 매일 일정하게 먹고 곱씹어서 밥을 먹고 그래서 하여간 뭐 생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좋은 쌀도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약이랍니다. 요즘에 보면요 건강의 상식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채식 요게 지금 서양에서 최근에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요. 채식의 바로잡는 미신 그것도 이제 깨워서 나와야 된다고 너무 지나치게 절대 좋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받으면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가 병이라고 탈이 나가지고 요즘 다 다시 돌아가니까 적당합니다. 고기도 적당히 먹어주고 모든 것을 적당히. 건강의 비결이라는 게 의외로 단순하답니다. 근데 알아도 우리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매일 세때 꾸준히 정말 씹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로 자야지. 옛날에 쌀이 없어서만 먹었잖아요. 요즘 얼마나 쌀이 좋아졌습니까? 뭐 보약 따로 안 먹어도 그냥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치가 얼마나 좋은 거라고 해요. 요새 김치가 너무 짜고 매콤하면 씻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도. 그러니까 신선한 비타민이 필요해서 이 채소가 김치 같은 것이 유산균이 꼭 필요하다고. 이 생리학적으로 볼 때, 영양적으로 볼 때 주식은 에너지원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쌀이 최고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곡물 중에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발효식품들. 우리 된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발효식품들이잖아요. 꼭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게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탈난 사람, 짜고 맵고도 못 먹는 사람은 이 요구르트 같은 거라도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그거 먹어주는 것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값진 지식을 배웠던 건데 집사람 덕분에. 그 다음에 이 큰 병이 있는 사람 경우는 미네랄. 이게 제일 좋은 게 마늘이랍니다. 오늘 제가 이 도란방구서 마늘 섭취하는데 세계적인 생리학자가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통마늘 갖다가 굽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쇠를 이렇게 구워내서 통으로 반뚝 잘라가지고 그래서 깎아줘. 그게 제일 마늘이 이걸 숙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랍니다. 귀찮아서 잘 못하지만 그것만 꾸준히 해줘도. 그리고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 그거는 뭐 닭가슴살 같은 것도 좋고 그런데 병난 사람들한테는 이 돼지고기 이런 것도 잘 소화하는 데보다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맥이 약한 사람들 경우는 제일 무난한 것이 소고기고 그 소고기 중에서도 제일 소화가 잘 되는 부분이 안심이 되죠. 안심이 좀 비싸지만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병자들은 그거를 먹어야 돼요.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됩니다. 미련하게 채식만 한다고 그러지 말래요. 그것만 잘 지키면은 산답니다. 죽을 병도 웬만하면 안 돼요. 애들 성격도 고친답니다. 어린아이들 막 이상해지는 것도 요새 음식 때문에 그런 게 많대요. 아이들 식생활을 밥을 위주로 먹다가 고쳐주라. 굉장히 성격 형성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말입니다. 인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리도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것만 바로 해도 건강해지는데 그걸 다 안 하거든요. 생명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기 의지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먹기 싫어도 꾸준히 그것만 먹어주면 웬만한 거자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과하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랍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생긴 병이 현대병이 대부분이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리를 좀 하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 사실 우리 내면의 이 문제들을 치료하기란 상담이라든지 이런 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이 마음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막 그래지는데 이 과도한 현대의 삶, 이 스트레스의 삶 속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려서의 뭐 가정에서의 그 성격 형성부터 잘못된 습관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요. 이 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표현, 그게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의 도전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는데 두 가지 동기로 사람들을 설명을 해봤어요. 첫째는 영어로 그냥 표현하면 driven miss라고 했는데 무언지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는 의식하지 못해도 쫓기듯이 막 밀떠밀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답니다. 어떤 화려하게 오늘 황금 세 장이라는 하나 앞쪽으로 하나씩 붙였잖아요. 매일매일.
오늘은 황금 세상 꾹 눌러놨습니다. 그게 오늘의 미션이었으니까 황금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갇혀져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거기 노예가 돼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 수많은 인기인, 유명인, 성공한 사람들, 심지어 그 가운데는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기업가들, 사업가들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조차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종교까지도 외부 세계, 외면 세계, 겉으로 나타난 것만을 보면서 이 종교와 신앙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화려합니다. 신앙생활. 근데 그 내면 세계가 공허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인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 우리가 이 내면 세계라는 말 하나만 건져도 평생 동안에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말을 썼는데 내면 세계의 조화, 또는 우리 주일날처럼 우리 마음의 평온한, 내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주님의 평안, 예.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넘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평화라는 건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그 안에서 막 바람이 치고 파도가 불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어린이가 엄마 젖가 속에서 막 차가 흔들릴 때도 세근세근 잠드는 거죠. 그게 주님의 평화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가 없다는 우리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평화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했으니까. 이쪽 교단이듯이 끊임없이 모이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평화가 없는 인생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는 콜링, 즉 소명,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예요.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이게 뭐 하나의 숙제만, 미션만 던져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소명으로 진짜 사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매일 서로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이미 이룬 줄로 생각지 않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오늘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하여 쫓아가느라고 했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내가 아무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콜링. 막 자기가 자기 삶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콜링 속에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30분 정도, 40분이 못되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밥을 먹지요? 밥을 먹으면서 지겹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병든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밥 지겨워, 그러고 있으면 병든 거라고요. 틀림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최소한의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단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내가 입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매일 똑같은 김치를 먹으면서도 별것 없어도 거기에 김이나 계란이나 하나만 더 있어요. 저는 요 네 가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집에서도 그렇게만 좀 살자고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문제지요. 매일 그렇게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너무.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같은 밥을 또 먹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 또 먹어요. 그런데 여전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매일의 양식, 매일의 만남.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도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지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전혀 기도하고 다르게 살라고 하니까 문제죠. 이리 와야 하는 것이 좋으시고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만나를 이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수고를 해야 건강하니까 이 수고를 해야 사니까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듣는 귀가 닫혀지지 아니하고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떠난 이 순례 여정들 서로 격려하며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 여행을 마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걸음이지만 매일매일 내딛는 이 걸음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매일의 만나 우리 진중에 나려주실 때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걸음을 수고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충만케 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주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쓰겠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모인 중에 교회 후에 이 사순절 기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